또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네. 거냐면 그 평택에서 도당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도당제를 좀 뭐 지역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도당제를 왜 하느냐. 네, 도당제를 그거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그 선생님들 개인 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네. 개인 돈 받아서 아니, 개인 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네. 뭐 시비나 이렇게 뭐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에서 주나요? 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도당제를 왜 하냐 나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질문도 많이. 근데 모범 답안으로 들까요? 아니면은 제 생각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생각 이거 네. 근데 나 진짜 아니, 도당제 때문에 구설 아주 아니, 많이 타가지고 근데 도당제 도자만 얘기하면 경기 일으킬 것 같아서 아니 모범답안으로 일단 좀 보세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으로는 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다 음지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래요.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절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무속인들 신당에 다니는 거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도당제라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그렇죠. 시민이랑 함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는 정말로 빌어주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될까 막 그런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도당제를 준비를 한 거는 내가 원래 평택이 고향이에요. 예. 평택이 고향이고 평택에서 학교를 나오고 평택에서 신내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옛날에는 산을 봐도 빌고 물을 봐도 빌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이 평택에 살면 평택 산신 도당 신령님한테 잘 공을 드려야 된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아주 약소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1회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우리는 평택을 위해서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다 무속인들은 네.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은 잘 되기 위해서 비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히 더 컸어요. 그리고 글쎄요 도당의 산신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회 때는 100% 자비 예. 근데 이게 힘이 났던 게 뭐냐면 2회 때가 됐는데 협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요? 막 과일을 사서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둥,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돼지를 사겠다는 둥,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네. 그래서 이제 도당제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실 제자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름이 나길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일인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도당제를 하면서 내가 평택 시민, 그러니까 포부는 컸던 거죠. 그러니까 평택 시민을 다 잘 되게 해주겠노라 어떤 그런 포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술련 들어가면 3회째인데 3회째 하실 거예요? 3회째 할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은 그래도 평택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네. 그런 부분에 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왜 했냐는 건, 뭐, 딱히 큰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무당의 도리? 도리로? 예, 네, 도리.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모범 답안이죠? 그렇죠. 또 다른 거 있어요? 모범 답안. 예? 그러니까, 모범 답안 말고, 그러니까 네. 똑같은데요. 이거는 풀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냥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내 솔직한 네. 저기로는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이렇게 공연장에 쓰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어떤 평택시를 위해서 죄를 지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우러러 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면 저 뭐야 점쟁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택시를 위한 사람이다. 예. 무당도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막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자존심에 막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게 솔직히 더 컸어요. 예. 그래서 근데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래도 참 이게 헛된 거는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하고 나서 뭐
많이 괜찮아졌네요? 사람들이? 많이 괜찮아졌다는 건 사실 뭐 내가 사람 하나하나씩 붙잡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선생님을 좀 많이 알아보죠. 아 예,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전보러 오는 사람들이 신도를 알아보는 거 말고 예.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평택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됐다 뭐 이렇게 시청의 문예가가 됐다 뭐 그러면 아 제가 그때 아 평택의 도당제를 지냈던 어? 네. 주영보살입니다. 네. 이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아.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도당제를 평택을 위해서 제를 지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 보는 게 틀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나 욕 많이 먹을 거야. 근데 그건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택에 오래되신 노만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나서서 이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설이 무서워서. 근데 도당제를 하면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안 좋은 게 솔직히 한 70% 돼요. 왜? 1회 2회 때 내 돈 써서 내가 해고 내가 욕먹고. 막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회 거듭을 하면 네. 좀 안정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3회째는 있고.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3회가 아니라 뭐 100회 뭐 100회까지 못하겠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무속인들이 솔직히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예. 요새는 무속인 너무 많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나고 그래서 이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나라 무당을 다 뭉칠 수는 없어. 맞아요. 내 작은 힘으로. 그렇지만 그냥 이게 평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내가 도당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평택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같이 협심하고 어떤 그런 게 돼서 좀 뭉쳐지는 어떤 그런 한 종교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요. 좋은 뜻을 이제 유튜브로 제가 널리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3회 때 한번 제가 촬영하러 올게요. 아유, 영광이죠? 예, 알겠습니다.